안녕하세요. 주부가짜입니다. 모두들 건강히 잘 계시죠?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에 예쁜 꽃들 보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햇빛도 좋고 물 주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저 혼자 보기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11시가 지금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저희 집에 동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햇빛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어요. 창 쪽에. 곧 있으면 사라질 햇빛이긴 하지만, 제라늄 저희 집에 꽃핀 거랑 영상 정리 안된 베란다지만 한번 영상을 한번 켜볼게요. 여기 보이고 있는 이 꽃은 모두들 다 알고 계시죠? 보라 싹스러움 너무 예쁘죠? 제가 여름쯤에 데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랐고요. 그냥 순짓기만 좀 해줬더니 이렇게 꽃을 만발하면서 이렇게 펴줬어요. 얘는 창가에 바람 통하는 곳에다가 걸어놓고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사진 찍으려고 지금 이렇게 들고 지금 찍고 있는데 이렇게 꽃을 많이 펴줬고, 싹스러움은 정말 키워볼 만한 꽃인 것 같아요. 물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화분이 좀 작아서 그런지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물은 거의 한 하루 아니면은 이틀에 한번 정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알비료 올려줬더니 더 이렇게 꽃을 더 많이 피워주네요. 이제 베란다, 제라늄 위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 집은 동향이고, 6층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지금 11시가 좀 넘었는데, 약간 아직까지 이렇게 창 쪽에 남아 있잖아요. 이런데도 제라늄이 이렇게 꽃을 펴줘서 너무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키우는 재미를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작년에도 동네 하원에서 데려온 제라늄들, 국민 제라늄들, 뭐 데니스, 화이트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맘때쯤에 아예 꽃도 피어있지도 않았고 그냥 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라늄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좀 정보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면서 했는데 정말 종류도 어마무시하고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 우리 꽃님들의 그 K제라늄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꽃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매일매일 이쁜 꽃들이 나와가지고 와 이것도 이쁘다 저것도 이쁘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에 이렇게 예쁘게 꽃핀 거는 저희 집에서 제가 작년에는 꽃을 못 보고 풀만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요 정도 지금 저희 집에서 피고 있는 이유는 햇빛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 지금 동향이라서 해가 거의 없잖아요. 11시 좀 넘으면 해가 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피워준 거는 여기 있는 이 식물등, 이 필립스 식물등 하나하고 여기 벽에다가 걸어놓은 이게 빗솔 거예요. 빗솔 식물등. 이거 두 개로 햇빛 집중적으로 얘네 제라늄한테 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 켜주고 세워주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펴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이때쯤에는 저는 아예 그냥 제라늄 물을 안 좋아한대. 그러고서는 물을 거의 안 줬어요. 근데 바싹 마르고 그런데도 살긴 살더라고요. 대신 꽃을 안 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겉흙이 마르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났다가 물을 흠뻑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왕꽃볼 이런 식으로 꽃을 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했냐면
흙을 위에다가 상토를 위에다가 살짝 올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 거의 흙이 지금 많은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흙을 좀 위에 있는 흙을 털어내고 상토를 복토를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것도 귀찮고 또 털어내고 또 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상토만 좀 얹혀놓고, 그리고 또 알비료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서큘레이터. 이 날씨에 또, 이 날씨에 좀 춥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집의 온도가 보면은 지금 21도 60%거든요. 이것보다 더 온도가 떨어져도 한 15도, 16도일 때도 이렇게 서큘을 켜줘요. 근데 하루 종일 아니고 햇빛 들어올 때, 오전에 한 12시, 1시까지는 이렇게 서큘을 계속 틀어주고, 그리고 여기 창문은 요만큼, 보이시죠?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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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열어놓고, 이렇게 지금 제라늄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작년 겨울하고 올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물 꼼꼼하게, 겉흙이 마르면 물 주기, 식물 등으로 햇빛이 부족하지만 식물 등으로 쐬어주기, 그리고 서큘레이터 틀어주면서 통풍도 시켜주기, 그리고 복토, 상토 조금 위에씩 올려주기, 그리고 알비료 올려주기. 이렇게 했더니 이 계절에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저희 집 베란다가 꽃 베란다로 지금 활짝 예쁘게 지금 피고 있답니다. 저희 집 이렇게 피고 있는, 많이 피어 있진 않지만 대부분이 지금 꽃봉오리를 다 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저희 집에 있는 재라들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이꽃 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 제가 요번에 데려온 재라들 대부분이가 K 제라늄이에요. 한국 제라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유럽 제라늄도 이쁘기도 하고, 러시아 제라늄도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국 제라늄이 더 정이 가고 더 좋아요. 꽃님들 존경합니다. 이 꽃은 K 제라늄이고, 이름은 AY 리즈라는 제라늄이에요. 올해 신부가 생각나는 그런, 정말 순백하면서도 아름답고 그런 예쁜 꽃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이 꽃은 AY 리즈인데, 아직도 이렇게 활짝 피지 않은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활짝 피면 얘도 정말 더 탐스럽고 예쁠 것 같죠? AY 리즈. 아직 분갈이는 안 했어요. 봐서 그냥 이렇게 키우다가 알비로 올려주고, 겨울 나고 한 내년 2월쯤 그때 분갈이를 해줄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 꽃은 모두 아시죠? 송겨울.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총대도 부비부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총대를 지금 달았네요. 송겨울이고요. 꽃송이 정말 크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모드잉. 이 모드잉은, 얘는 유럽 제라늄인데 얘가 정말 왕꽃보를 달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꽃송이도 크고 꽃대도 잘 물어줘요. 여기에도 지금 또 꽃대가 또 꽃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모드잉 너무 예쁘고요. 이 친구는 송살구.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달려있는 것도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송살구, 저희 집 송살구고요. 얘는 사과. 너무 예쁘죠? 사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재라 중에 하나, 봄날엔. 얘는 정말 고전이 됐지만, 그래도 계속 계속 쭉 제가 데리고 있고 싶은 재라 중에 하나예요. 봄날엔. 얘도 지금 여기 보면은 아직 안핀 꽃도 있죠? 피고 있고요. 이 친구는 위드 로망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재라예요.
위드 로망스. 정말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고, 밭대기로 온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싶은 제라예요. 너무 예쁘죠? 계절마다 제라늄들이 광량에 따라 이렇게 꽃 색깔도 달라지고 모양도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이 11월 달, 이 지금은 이렇게 꽃색을 피면서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얘는 제가 영상에 자주 보여드렸던 레드 판도라. 레드 판도라 얘도 정말 피고 지고 여름에도 피고 잘 견디고 꽃도 잘 펴주는 레드 판도라예요. 얘는 정말 좀 하나씩 키워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레드 판도라고요. 그리고 얘는 스트로베리 봉봉. 이름도 너무너무 예쁘죠? 얘도 K 제라늄 스트로베리 봉봉. 얘도 K 제라늄이에요. 뭐더라, 이름이? 안나리사. 이거는 안나리사. 꽃핀 위주로 소개를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유럽 제라늄 조앤 호지슨. 스텔라계 제라늄인데요.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는데, 꽃도 이렇게 좀막 종이 찢어 놓듯이 이렇게 피는데, 이렇게 피는 걸 꽃을 스텔라계 제라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하얀색이 피는데, 같은 스텔라인데, 같은 조앤 호지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또 피고 있네요. 참, 이 친구도 매력적인 제라늄 같아요. 이 친구는 리조이스 블라썸이라는 K 제라늄인데요. 이렇게 꽃대랑 이렇게 꽃을 지금 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도 꽃대 달고, 얘도 꽃대 달고, 쟤도 지금 달고 있고, 얘는 뭔지 한번 볼까요? 얘는 썸머 인디고. 썸머 인디고. 지금 피려고 준비 중이고요. 얘는 아직 피진 않았지만, 비비에일리. 비비에일리 얘도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왔어요. 얘는 사랑 별빛. 꽃대 지금 물고 있는데, 주황색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기대돼요. 사랑 별빛. 그리고 얘는, 얘는 빛나빛. 얘는 데리고 왔을 때부터 이렇게 꽃한 송이를 물고 있었는데, 예뻐가지고 제가 잘라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 영상 찍고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빛나빛도 정말 탐스럽고 예쁘게 피더라고요. 지금 베란다에 있는 제라들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했고요. 제가 거실에서 또 키우는 제라가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제라들은 지금 거실에서 키우고 있어요. 식물 등 이렇게 바로 앞에 세워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일부는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고, 날도 이제 추워지니까 또 일부는 이렇게 거실에서 통풍시켜주면서, 식물 등 켜주면서 한번 키워보려고 얘네들은 거실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다 여기 있는 제라들은 다 한국 제라늄이에요. 너무 예쁘죠? 홍공주. 이름처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공주. 너무 예뻐요. 홍공주. 그리고 여기 있는 집에, 거실에서 키우는 지금 제라들 다 꽃대를, 거의 대부분 꽃대를 지금 물었거든요. 하나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 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키즈 미소. 그리고 이 친구는 블루밍 투투. 얘도 정말 예쁘게 피는 꽃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 친구는 GL 그라시아. 꽃대를 막 3~4개, 한 4개, 5개 물고 있어가지고 제가 다 잘라주고 이두 개만 지금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GL 그라시아.
너무 예쁜 꽃이에요. 얘는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재라 중에 진짜 하나거든요. 무슨 꽃일까요? 아시는 분? 밤에 뜨는 무지개. 밤에 뜨는 무지개예요. 이 재라를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얘를 정말 갖고 싶어서 알이를 했는데 저희 집에 드디어 왔어요. 밤에 뜨는 무지개. 활짝 피면 예쁘겠죠? 그렇게 많이 꽃송이는 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예쁘게 필것 같아요. 모네 7. 모네 7이라는 제라늄인데요. 정말 고전이 됐죠? 그리고 이 친구는 핑크 클라우드. 핑크 클라우드, 얘도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그리고 꽃안핀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자라인데요. 얘는 엔젤 스카이요. 얘도 정말 밭대기로 만들고 싶은 자라 중에 하나거든요. 꽃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 꽃은 저희 집 와서 아직 피지 않았어요. 이렇게 거실에서 제라늄들 키우고 있는데, 식물등 아래서 이렇게 꽃대에 물어주고 꽃 활짝 지금 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라늄 삽목해 놓은 것들인데요. 지피로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근데 여기 뿌리 보이시죠? 지피로 했는데 얘는 10월 28일 날 했더니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뿌리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삽목 용토 요번에 거목산업사에서 나온 흙이 있거든요. 그 삽목 용토에다가 이렇게 얘는 삽목을 지금 해놨어요. 11월 1일 날 했는데 뿌리가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거의 다 지금 잎들 보면은 싱싱하게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삽목해가지고 뿌리 내린 거 이렇게 정식해서 여기다가 슬립본에다가 심어줬어요. 얘네들 다 삽목이들이에요. 제니, 얘는 데니스. 데니스도 삽목해서, 얘는 데니스는 물꽂이로 해서 물로 뿌리 내려서 심어준 거예요. 상토 삽목이랑 지피로는 잘안 되기도 하고 안 된다고도 하고 또 해보니까 또안 되고 그래서 물꽂이로 뿌리 내려서 데니스는 이렇게 지금 삽목이 하나 만들어 놨고요. 또 물꽂이도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다 지금 삽목이랍니다. 제라늄 이러다 정말 부자 되겠어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여기 다 제가 삽목해 놓은 것들이에요. 보이시죠? 여기는 저희 집 서쪽 서양 베란다인데요. 엄청 지저분하죠? 지금 뭐다 이렇게 가드닝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요번에 제라늄 거목산업사에서 나온 제라늄 최고급 분갈이 흙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돈내산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최고급 분갈이 흙을 샀는데 어제 왔고요. 제가 제라늄은 최고급 분갈이 흙에다가 분갈이를 하거나 아니면 상토에다가 훈탄, 펄라이트 뭐그 정도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하곤 했는데요. 관엽식물은 최고급 분갈이 흙이 정말 물빠짐도 좋고 해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라늄도 그 흙에다가 심었는데 올 여름에 물빠짐이 좋아서 그런지 무름병이랑 하나도 트루플 가지 않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최고급 제라늄에 전용 최고급 분갈이 흙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요 흙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뜯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지금 놔뒀는데 지금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집 11월 지금 베란다예요. 한번 쭉 보여드리고 그리고 짧게
함께 영상 찍고 마무리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